이제 이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완전히 그 민족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일이 또 그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반만 년의 우리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 고조선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반만 년 역사의 그 뿌리가 아주 뽑히는, 뿌리가 잘리는 그런 아주 끔찍한 그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 우려를 한나라당은 정말 표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깊은 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가 그동안 한나라당 야당으로서 이 문제 심각하다, 정부가 이거에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수차례 요구를 해왔는데, 대체 정부가 왜 이렇게 대응을 정말 소극적으로 했느냐, 이거 정말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국은 그 동북 공정 그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3조 원 가까이 쓴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저 그냥 조용한 외교, 무슨 학술 차원에서만 뭐 다룬다, 좀 지켜보자 이러면서, 도대체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중국의 그 왜곡을 위해서 이렇게 쓴 예산에 비해서 이런 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 과거사 바로 세운다고 하면서, 뭐 심지어 동학혁명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큰 그 어떤 정말 그 말하자면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그 크게 하여튼 다루고 그랬었는데, 그 반의 반만의 노력만이라도 이 고구려사 지키기에 썼다면 이런 결과가 왔겠느냐, 이런 거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역사 바로 세우기가 정부는 국내용 따로 있고 외국용 따로 있고 이러냐.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그 고이즈미 총리 하고 만났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또 일본의 청작, 일본의 강점에 의해서 뭐 친일 문제고 이게 생긴 건데, 그 당사국에 대해서는 일체 과거사를 묻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어떤 왜곡이 일어나도 일본하고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꿀먹은 덩어리가 되도록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단 이거는 일본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같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과연 그 대통령의 발언이라 이런 걸 볼 때 한국은 자신들의 역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나라냐, 없는 나라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역사 지키기에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그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동안 대처하고, 우리나라가 참 그 어떤 정체성 지키는데 안정되고 실력이 있는 나라였다면 이렇게 중국한테 무시를 당했겠는가 하는 그런 그 비애마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정부는 정말 그 확고한 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객관적인 그 증거, 자료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자꾸 제시하고, 또 치열한 이 역사 바로잡기 논쟁을 벌려서 국제학술대회에도 우리의 증거나 자료도 적극 내놓고 이렇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이 있는데, 역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그 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게 또 선택 과목입니다. 수능에서도 세계사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국사를 소홀히 하는 나라가 있겠느냐. 그러면 고구려사가 뭔지 제대로 우리 청소년이 모른다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의 공감이 일어나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국사의 교육, 세계사 교육, 이것도 우리 학교에서 청소년들한테 분명히
그 아주 필수적으로 이번 기회에 가르치는 이런 그 방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교부도 이런 데는 이렇게 우물쭈물 하거나 그러지 말고 단호하게 어떤 이 원칙은 우리 끝까지 지킨다, 이거 양보 없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줄기차게 그 대응을 해나가기를 촉구합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이거는 북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문제는 북한과 협력해서 공동 대응하자 하는 그런 그 제의도 적극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 또 중국 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야당으로서 정말 이런 그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거 중단하도록 그리고 원상 회복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통부하고 또 교육부에서 이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된 상임위를 그 한나라당은 소집을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그 대처하겠고, 또 그 초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협력을 할 거고, 아침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공동 그 대책위를 좀 기구를 만들자는 그 제안을 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깊이 잘 생각해서 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국가를 뜬 실력이 없는 것이죠. 예. 이건 혼자 가지고 안 나온다는, 물론 고구려사 왜곡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낯설었지만, 그 이전에 천수일전 방송 취임식 때 1인 대사가 박 대표께 서한을 보내서 도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서한은 보셨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때 그거에 대한 안가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아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문제 갖고 안가품한다고 역사를 왜곡한다고 하면 중국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게? 이번에 기자가 이거 거부 사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중국이 왜 그 한나라당 의원들 기자가 이거 거부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중국 이거는 그거에 대한 뭐 안가품이다 그런 차원보다도 중국 우리도 주권 국가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정말 뭐 중국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를 뭐 우리가 등한히 한다든가 뭐 중국을 적대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의 대표인데 그건 알아서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문제지 그거를 외국에서 막 간섭한다고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처내는 일입니다. 중국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번 문제가 그거하고 뭐 관련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중국도 상당히 이 문제를 좀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은 아마 이제 다민족 그 국가로서 그것을 어떻게 좀 잘 어떤 결속시켜서 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오래전부터 뭐 시작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그런 만큼 중국으로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그 박상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일각에서 박상호 대통령 일부가 촛불 시위 제안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를 관련해서? 이 고구려사 왜곡 관련해서 국민도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또 어떤 휴시를 하는 게 있어요. 다음 주쯤에 확정된 건지 모르겠는데 중국 회사가 예방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뭐 이런 얘기를 나누실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그대로 계획대로 만나시는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실 건지.
우리 그거 잡힌 거 어떻게 됐습니까? 와서 국제위원장이 좀 보시겠습니다. 근데 그 중국 대사하고 면담 같은 거는 합성이 되나요? 금요일 날 잡혔으니까 한번 만나죠. 얘기도 예. 나누시는 아, 물론이죠. 직접 한입하실. 예, 뭐 이게 현, 아주 뭐 중국하고의 최대 현안 아닙니까? 그, 저기, 우리 앞으로 이제 이 문제는 국제위원회에서 또 적극적으로 그 한나라당한 쪽에서는 대처해 나갈 겁니다. 뭐 하신 말씀 있으시면. 중국 대사 예방과는 별도로 이번 그 고구려 대사 외공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중국 대사관 한의 방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보내는 한의 서한도 우리 당 차원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말씀 없으시죠? 한의 방문 언제쯤 준비되는 대로. 그러면 이제 이번 사태에 정부에 이제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책임이 있고 또 문제가 있던 어떤 앞으로 그 문책이라든가 추가로 요구할 사항이 있어. 아까 그 내용을 거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문제 있다. 이거 적극 대처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촉구를 했는데도 자꾸 뭐 조용한 외교를 하고 이거는 학술 저쪽은 막 그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하고 내년 교과서에 이걸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왜곡을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게 되면 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참 조용조용히 하고 지켜본다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역사 지키기를 위해서 국내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역사 바로 세운다고. 그 노력에 조금이라도 정말 이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됐겠느냐 그런 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간다면은 네,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한나라당 입장에서 일관적으로 대처를 하는 그런 의미 가지고 계십니까? 예.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탈북자 문제도 그렇고 조용한 외교 한다고 하여튼 우리 나라가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이나 일본은 앞으로도 오랜 그 역사도 같이 그거 하고 있지만은 경제 공동체로 또 문화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좀 미래를 열어나가야 될 그런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일본, 중국 참 우리가 참 많은 협력도 같이 해야 되고 국제 핵 문제라든가 모든 거 같이 풀어나가야 될 그런 그 중요한 나라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할 말도 안 하고 우리 주권 지키는 문제도 제대로 안 하고 그 나라들하고 어떤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훼손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고 어떤 협력 활동을 하고 그런 그 모습이 오히려 그 장래를 봤을 때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그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더 그 긴밀해질 수 있다.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교역 상대국으로 이기는 그런 측면이 없다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어떤 중국과 강경 대처를 해가지고 외교 분쟁에서 비슷해지고 그래서 수출이나 이런 이게 타격이 있을 거란 그런 예상 안 하죠. 이거를 그대로 그러면 방치해야 됩니까? 이거를 방치하면 우리 뿌리가 잘려져 나가고 주권 국가인 우리의 그 좀 모든 것을 잃는 건데 우리의 주권을 잃으면서 다른 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거는 지키면서 해야지. 그럼 간담회 했습니까? 좀 무신도 벗어난 얘기는 모르잖아. 중국 자본주의 이사장 문제였는데. 네, 그건 뒤에 얘기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와 관련돼서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상은 원주민의 대학원을 하고 한준 장관이 올 수 있으면 이제 대통령 시간과 사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이 따로 중국 대사관 대표님이 따로 중국 대사관에 가시는 거예요? 내일 다음 주에 그 면담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걸로 대표님이 가시거나 그렇게. 예, 항의 방문은 이제 따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국제위원회에서 주관하세요. 자, 그럼 저,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